제가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먼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일 때부터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법의 개정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를 많이 바랬지만 결국은 교과에서 그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의 길이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우선 참여정부 시절에 등록금이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여정부에서 채택한 것이 아니고 과거 이제 YS 정부에서 대학 설립을 사실상 자율화시키면서 몇 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부까지는 등록금을 사실상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자율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꾸준히 올라왔고 참여정부 때 더 이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특히 이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등록금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올랐다면 제가 보기에는 신라면 가격을 850원에 사야 되는데 지금 2,000원에 사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럼 이 거품을 빼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 그다음에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된 법안을 민주통합당이 반대했다는 것은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에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여야가 논의를 하면서 장학금으로만 그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명목상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착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누리당의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게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지고 황우령 원내대표가 이제 되시고 첫 일성이 반값 등록금 하겠다였거든요. 근데 이 흔적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대변인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증액을 해갖고 35%의 효과를 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는 우선은 통계가 상 잘못된 거고 15%의 대학 자체의 자구 노력으로 한다는 것도 그동안 사립학교가 많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정책적 통제가 가능하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값 등록금을 하지 말자는 얘기고 돌아가는 문제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다음에 성적 장학금을 우리나라만 성적 위주의 장학금입니다. 그전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도 하버드 수석 장학금 받았는데 성적은 전혀 고려가 안 됐거든요. 이게 소득분위 중심의 장학금인지 성적 중심의 장학금인지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과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이 장학금 위주의 정책의 실상에 대해서 오히려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답을 하시죠. 새누리당이 지금 반값 등록금 방안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반값 등록금이 아닙니다. 반의 반값 등록금입니다. 일종의 허위 공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병아리를 튀겨가지고 통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국가 장학금 35%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1조 7천억이라고 이제 재정을 투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 하면은 다 합해가지고 2조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이 14조고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4조이기 때문에 10조가 필요한데 반값을 하려면 5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2조 5천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한나라당의 새누리당, 구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의 정책이 공약이 이행되었을 때 반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는 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소득 3분위 이하에만 국가 장학금으로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중산층, 지금 중산층으로 보면 연봉의 30-40%를 대학생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압박이 대단히 심한데 중산층을 사실상 이 대학 반값 등록금에서 배제하는 그런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의 어떤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율과 공고로서 과연 되느냐. 지금 현 정부가 사립대학교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등록금 5% 인하라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2 내지 3%만 인하되었습니다. 정부 말 안 듣는 게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